집 생긴 게 너무 기분 좋아. 에 근데 내 방에 너는 왜 있냐? 어 여기가 더 아늑해서 좋아. 나는 어둡고 좁은 것을 좋아해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. 양 박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에 잘 정하고 있는 이 부엉장어 친구들을 위해서 먹이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집에 적응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은 집이 하나 없어서 아니면 바닥지가 없어서 그런지 먹이를 먹지 않았거든요. 새로운 집을 파이프를 통해서 만들어줬는데요. 그 블록집 말고요. 이 파이프집을 더 좋아하더라고요. 블록집은 아무래도 통로 자체가 조금 넓다 보니까 안정감 못 느끼나 봐요. 아니 구멍 한 개인데 두 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좁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습성인가 봐요. 네 그리고 얼굴이 두 개 있잖아요. 한 몸에 얼굴이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. 쌍두풍장어 같아요. 몸은 하나에 얼굴이 두 개 있는 쌍두풍장어 같은 느낌이 드지만은 이미 환경이 적응이 돼서 이렇게 친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. 자 지금 새로운 집에서 풍장어들이 얼굴을 빼꼼빼꼼 내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우와 집이 너무 좋아. 그 꼬르륵 배가 고프네. 풍장어 친구들을 위한 먹이는요 바로 전갱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어를 주겠습니다. 와 장어 붕장어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 스멜이 납니다. 냄새가 나요. 자 일단은 고등어를 일단 피 같은 건 저 뺐습니다. 들어갑니다. 자 가요. 자 가요. 두 마리가 있는 앞에다가 거기 놔두고 기다려보죠. 에그 박사가 고등어를 놔두고 두 마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요 친구들이 또 밝을 때는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액션캠을 설치해서요 요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사가 불을 끄고 거의 뭐 1시간인가요?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. 먹이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먹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쳐다만 보고 먹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애가 박사 이번에는 집게를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반대쪽으로 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자 반응 있나요? 냄새가 날 거예요. 새우랑 다릅니다. 다 먹을 자, 것 같은데 이번에? 자 일단 애가 박사가 숨을 죽이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. 거의 왔는데? 거의 왔는데? 자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과연 처음 먹이 먹을 뭘까요? 것인지 거의 먹었어요 박사님. 제가 막 간드러집니다 지금. 이거 갖다 댔는데 지금? 냄새를 맡고 있나요? 고등어를 안 먹다니 친구들. 자 거의 다 왔습니다. 갑니다. 자 고등어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물고기지만은 한 번만 먹어본 물고기는 없다 그러죠? 맞습니다. 그 정도 고등어가 전갱이만큼이나 맛이 있는 냄새가 납니다. 자 갑니다. 자 이거 벌써 손이 지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 갑니다. 갑니다. 물합니다. 물어. 아니 내 손으로 온대요. 손 물어. 아. 애들도 먹어야 좀 힘이 날 텐데 아무것도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. 사유 간 지 지금 한 2주 정도 돼가는데 그렇다고 막 도망가진 않아요. 뻐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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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먹으세요 사장님.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. 이빨도 날카로우시면서 오! 뱉어버렸어.
Thank you.